I know I'm getting better every single year, and I will continue to get top five like I have been, but I'm really aiming for top one. Guys, see it like that? Oh, shit. See it? Oh, no. 난 솔직히 사딕 형이 맨즈 피지크 선수인 건 알았어도 그저 잘생기고 운동을 잘하는 줄만 알았거든. 근데 알고 보니 제레미 부엔디아가 우승을 하던 시절에 2위를 몇 번이나 했더라고. 그때의 영광을 되찾고자 87년생인 사딕 형은 올해 1위를 목표로 5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. 형님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. 뭐 어찌됐든 스스로 매년 발전하고 있다는 사딕이 가장 최근에 올린 어깨 운동과 2년 전에 했던 운동을 비교하며 여전히 하고 있는 운동들로 소개해볼 예정. 그럼 지금 당장 사딕은 예나 지금이나 맨 처음으로 숄더프레스를 하더라고. 그가 두 운동 다 숄프라고 말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예전에는 시티드 오버헤드프레스, 최근 거는 아틀란티스 바이킹프레스라고 해. 아무튼 사딕은 어깨 전체를 골고루 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프레스 종류를 가장 선호한대. 그래서 힘이 제일 많을 때 숄프를 강력하게 해서 어깨 전면과 측면에 최대 부하를 주는 게 목적이라 10에서 12회가 가능한 무게로 시작해서 점차 중량을 올리며 최대 6회가 가능한 무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. 이게 겨우 할 정도이다 보니 많은 힘이 필요해서 자신이 리틀 로니 콜먼이 된 것처럼 빙의해서 하겠다고 하네. 어쨌든 사딕은 어깨 운동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중량을 할 수 있는 게 프레스 종류이기 때문에 중량을 점차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세트 수도 4회 이하로 정하지 말고 컨디션이 좋을 땐 5세트, 6세트를 하는 것도 괜찮대. 이후 두 번째 운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야. 최근 영상에서는 머신으로 두 번째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세 번째 운동에서 덤벨 사레레와 바벨 업라이트 로우를 슈퍼세트로 묶어서 하고 있더라고. 사딕은 맨즈 피지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V 테이퍼를 위해 어깨에서 시작해 얇은 허리로 뚝 떨어지게 하려고 측면을 정말 중요하게 한다고 해. 또한 많은 운동 유튜버들이 근전도 검사를 했을 때 숄더프레스 다음으로 가장 측면을 활성화하는 게 사레레라고 한 만큼 대부분의 선수들이 무조건 해주고 있는 것 같아. 아무튼 사딕은 동작을 할 때 덤벨을 몸 앞으로 모았다가 반동을 주며 올리지 말고 반동 없이 올렸다가 긴장을 유지하며 허벅지 옆으로 내렸다가 다시 수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. 근데 어떤 선수들은 앞쪽으로 모아내려 측면이 더 늘어날 수 있게 하면 더 좋다고 하는 걸 봐서는 자신이 긴장을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자극이 더 잘 먹는 방식으로 골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. 그리고 중요한 건 12회 정도에 다소 고중량으로 하면 좋지만 대부분이 모든 동작에서 천천히 무게를 컨트롤할 수 없다 보니 15에서 20회 이상이 돼도 괜찮다며 자극을 잘 주며 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적절한 중량으로 선택하래. 다음 세 번째는 상급 플러팅이야. You like what you see? I know you do. 진짜 세 번째는 바벨 업라이트 로우야. 여기서는 10에서 12회가 가능한 무게로 그립은 어깨 너비 정도로 잡고 무게를 컨트롤하며 올렸다 내리면 된대. 중요한 건 어깨가 들리지 않게 하고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신장할 때 배꼽을 터치하고 다시 수축을 하면 되는 거래. 근데 사딕 형의 배꼽은 꽤나 아래에 묵직하게 있는 것 같네. 어쨌든 2년 전에는 사이벡스 숄프 머신과 묶어서 했고 최근에는 덤벨 사레레와 묶어서 슈퍼세트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업라이트 로우만으로는 성에 안 찬다고 봐야 하나. 다음 네 번째는 후면 삼각근을 위한 리어델트 플라이야. 예전 영상에서는 덤벨 프론트 레이즈도 있고 덤벨 리버스 플라이도 있었지만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하는 건 케이블 리버스 플라이와 머신 리어델트 플라이더라고. 두 운동의 핵심은 팔이 어깨 높이 위치해서 앞뒤로 움직이며 후면만 제대로 타겟해야 한다는 거지. 머신의 경우에는 궤도가 정해져 있지만 케이블은 자유로워서 이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해. 그렇지 않고 팔이 너무 올라가면 승모근 낮아지면 삼두근으로 자극이 뺏긴다고 해. 하지만 사딕은 최근 영상에서 플라이를 할 때 견갑까지 접어주며 하부 승모근까지 타겟한다고 하더라고. 후면만 고립해서 하려면 견갑은 고정하고 어깨 관절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지. 그나저나 사딕은 펌핑된 어깨를 자랑하는 도중 그걸 보던 운동 파트너가 주사 자국을 보게 된 거야. It's a pimple. I scratched it off. Yes. 아, 뭐 여드름이 난 거라고 하니까 자세한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. 이렇게 오늘은 사딕 해조빅의 야망 가득한 어깨 운동 방법을 소개해봤어. 이번 영상을 통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을 하나라도 깨우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네. 아무튼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할게. 아, 사실 내가 개인 채널을 조촐하게 하고 있었거든. 좌밥 같은 몸이지만 여기 운동 정보 채널에서 배운 걸 써먹고 이를 공유하고 있는 중이야. 뭐 혹시 궁금한 형님들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 한번 방문해주고 나랑 좀 더 돈독해져 보면 어떨까? 아무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도록 해.